후글을 테마로 하는 시요가 수련입니다. 초보자 및 숙련자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처음이라면 앞부분 워밍업과 스탠딩 1, 2 표시된 데까지만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한 발 한 발 당겨서 앉아서 시작할게요. 양손 무릎 위에 두시고 호흡 좀 가볍게 비워내세요. 내쉬는 호흡에 머리를 앞으로 툭 떨어뜨리셨다가 천천히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아가세요. 정면으로 돌아오셨으면 다시 그대로 반대쪽으로 한 바퀴 본인 속도 맞춰서 천천히 목 근육 하나하나 느끼면서 돌려주세요. 중앙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한쪽 팔이 위로 겹쳐지게 반대쪽 팔꿈치를 잡아주시고 마시는 호흡에 팔을 들어 올려서 팔이 귀 뒤로 넘어갔을 때 팔꿈치 잡은 손을 풀고 양옆으로 손을 끌어내리세요. 이제 반대쪽 팔이 위로 겹쳐지게 들어 올려서 놓고 팔을 쭉편 상태에서 손끝으로 큰 원을 그려서 내려주세요. 이제 눈을 뜨시고 다리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발바닥 길이 붙이시고 양손 등 뒤로 깍지 끼셔서 팔꿈치 펴고 가슴 활짝 폈다가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앞으로 내려가세요. 이마가 뒤꿈치 가까이 좌우로 흔들흔들 하면서 가볍게 어깨랑 골반 부분 풀어내셔도 좋아요. 그대로 몸을 숙인 상태에서 손만 풀어서 양손으로 발을 잡아주셨다가 마시는 호흡에 상체 다시 올라오세요. 앉아서 하는 트위스트를 가실 건데 왼다리가 위로 올라가게 세우시고 오른팔로 왼다리 바깥쪽을 밀어내시면서 시선 뒤쪽으로 양쪽 좌골 땅으로 꾹 눌러내시면서 척추는 마디마디 공간 만들어내세요. 여유 되시면 그대로 오른팔을 왼다리 밑 공간으로 넣어서 오른손으로 왼 팔목을 잡아보시고 뭔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없도록 마시는 호흡에 척추 마디마디 공간 만들어서 트위스트 가세요. 다시 풀어서 중앙으로 오셨으면 그대로 밑에 있는 다리를 뒤로 비라사나 모양으로 접어서 왼다리는 옆으로 뻗어낼게요. 그리고 왼쪽으로 측굴 갈게요. 오른팔을 먼저 바닥과 평행되게 길게 뻗어내 보셨다가 충분히 오른손이 왼발에 가까우면 그때 왼발 바깥쪽을 잡아주세요. 몸통이 앞쪽으로 쏟아지지 않게 왼가슴을 조금 더 천장으로 보여주시면서 오른쪽 갈비뼈 마디마디 공간 만들어낼게요. 마시는 호흡에 그대로 상체 올라오셔서 뒤에 있는 오른 다리를 그대로 모양 유지해서 앞으로 가지고 오시고 왼무릎은 세워줄게요. 양손 엉덩이 뒤로 짚으셔서 그대로 테이블로 올라가세요. 오른 다리가 접혀진 테이블. 거기서 그대로 오른발을 꺼내서 이제 양 발바닥을 모두 바닥에 내린 테이블로 오셔서 잠시 유지하셨다가 시선을 살짝 들어서 발이 한 걸음만 앞으로 나오세요. 그 다음에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뒤꿈치 가까이 꾹 한번 붙이셨다가 다시 올라오고 두번더 엉덩이 뒤꿈치 다시 테이블로 올라오셨다가 마지막 한번 다시 올라오셨다가 그대로 엉덩이 바닥으로 낮추셔서 이제 워밍업 반대쪽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다리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드시고, 양손 등 뒤로 깍지. 마시면서 가슴 활짝 열었다가 내쉴 때 앞으로 내려가세요. 아까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깊게 내려갈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손바닥 완전히 꽉 붙여서 깍지 낀손 조금 더 앞쪽으로 보내보시고, 상체 유지한 상태에서 손만 풀어서 앞으로 툭 떨어뜨려서 잠시 어깨에서 손끝까지 전해지는 느낌도 보세요. 마시노베 상체 올라오셔서 이제 반대쪽 트위스트 가실 거예요. 오른 다리가 위로 세워지게. 그리고 왼팔로 오른 다리 바깥쪽을 밀어내면서 오른손 끝은 엉덩이 뒤쪽 바닥을 짚어서 트위스트 가세요. 양쇄골이 길게 유지되도록. 여유되시는 분들은 이제 왼팔을 오른 다리 밑쪽 공간으로 꿰어넣듯이 넣어서 뒤로 손가락 골이나 왼손으로 오른 팔목을 잡아줄게요. 천천히 풀어서 중앙으로 돌아오시고, 위에 있는 다리는 옆으로 뻗어내시고, 밑에 있던 왼 다리는 비라사나 모양으로 접어서 다리 모양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측굴 갈게요. 왼팔을 먼저 바닥과 평행되게 뻗어내 보시고, 왼손이 오른발에 충분히 가까우면 오른발을 잡아서 몸통의 회전을 유지하시면서 왼쪽 측굴 측면선 길게 늘려내세요. 그리고 마신 호흡에 다시 상체에 올라오셔서 뒤에 있는 왼 다리 모양 그대로 유지해서 앞으로 가지고 오시고 오른 무릎을 세워주세요. 양손 뒤로 짚어서 왼쪽 아리 앞쪽 전체가 바닥에 붙은 상태로 먼저 골반을 들어 올리시고, 골반을 조금 더 높여 보세요. 그리고 이제 왼 다리도 꺼내서 테이블로 이어갈게요. 발바닥 안쪽 땅으로 꾹 누르면서 골반 조금 더 높게 시선 살짝 들었다가 이번에 엉덩이를 살짝 낮춰서 다리를 쭉 펴서 엉덩이를 뒤로 빼볼게요. 그네 타듯이 다시 올라오셨다가 다시 엉덩이 반만 내려왔을 때 다리를 쭉 펴서 엉덩이 뒤로 가능하면 엉덩이가 바닥 스치지 않도록 하시고 한 번만 더 뒤로 다리 쭉 펴서 가신 다음에 오른발 들어 올렸다가 왼발 들어 올렸다가 두발 모두 한번 살짝 들었다가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이제 자리에 누워줄게요. 매트 앞쪽으로 조금 오셔서 두 무릎을 세운 상태로 누워주세요. 브릿지 두 세트 가실 거예요. 먼저 엉덩이 쭉 들어 올리시고, 양손 엉덩이 밑에서 깍지 껴볼게요. 두발 간격 약간 중앙으로 모아주신 다음에, 왼무릎 가슴 가까이 꾹 당겼다가 왼다리를 천장으로 높게 끌어올리세요. 왼발끝 얼굴 가까이 한번더 가지고 오시고 바로 체인지 내려두고 반대 오른무릎 가슴 가까이 꾹 그리고 쭉 뻗어내세요. 왼발로 바닥을 더 밀어내시면서 잠시 유지하셨다가 다시 접어내리고 손 풀어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오세요. 호흡 가볍게 한번 비워내셨다가 바로 두 번째 세트 가실 거예요. 이번에는 양손으로 발목을 잡고 올라오세요. 발목 잡는 게 너무 어려우면 아까 하셨던 깍지 한번 더 가신대요. 조금 더 하체 힘이 필요한 브릿지예요, 이건. 이제 양손으로 오른 발목을 잡고 똑같이 왼다리 천장으로 쭉 뻗어 올리셔서 잠시 유지하셨다가 다시 체인지 접어내리고 양손으로 왼발목을 잡으시고 오른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손으로 발목 당기는 힘으로 조금 더 높게 한번 솟아오르시고 다시
접어서 내려오세요. 양손 풀어서 발목 한번 잡고 다시 골반 높게 한번 들어 올리셨다가 이제 완전히 내려올게요. 다리 앞으로 뻗어내시고 물고기 자세를 가보도록 할게요. 블럭 없이 물고기 자세 가셔도 되는데 블럭이 있다면 세로 방향으로 하셔서 척추에 맞춰 두시고 머리를 뒤로 떨궜을 때 머리가 살포시 바닥에 닿을 수 있게 그리고 호흡 따라서 천천히 날갯짓 하듯이 손등으로 바닥을 쓸어주면서 아래 위로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양손 이제 위로 권총깍지를 껴서 잠시 유지하셨다가 그리고 이어서 양 팔꿈치를 잡아서 가능함 그 팔꿈치가 모두 바닥에 닿을 수 있게 편안한 호흡으로 가슴, 어깨 쪽 긴장을 녹여내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천천히 올라오셔서 블럭은 옆으로 치워두시고 기어가는 자세로 오셔서 돌고래 자세를 이제 두 세트 이어가실 거예요. 양 팔꿈치를 바닥으로 낮추시는데 간격은 내가 반대쪽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양전완 평행 엉덩이 들어 올리셔서 돌고래 자세로 올라오세요. 조금 더 발 쪽으로 무게를 실어내 볼게요. 가슴을 무릎 쪽으로 밀어 넣어 보시고 이제 왼 다리를 천장으로 쭉 뻗어 올리셨다가 다시 내려두고 체인지 오른 다리 뻗어 올리셨다가 다시 내려두고 왼 손가락 끝으로 올라오셨다가 왼손 이제 열중샷 가져가 보세요. 다시 왼팔꿈치 바닥 반대쪽 오른 손가락 끝 그리고 오른손 열중샷 다시 오른팔꿈치 바닥 무릎 발등 바닥 내려오셔서 한 호흡만 비워내셨다가 바로 두 번째 세트 이어가요. 다시 팔 위치 맞추시고 엉덩이 들어 올리세요. 왼 다리를 천장으로 뻗어 올리셔서 왼 뒤꿈치 엉덩이 차듯이 접으세요. 오른 손가락 끝으로 올라오신 다음에 여유 되면 오른손을 이제 천천히 왼발 방향 쪽으로 뻗어서 거기에 왼발이 있다면 살포시 잡아서 유지해 줄게요. 다시 체인지 접어 내리시고 반대쪽 오른 다리를 천장으로 쭉 들어 올리셨다가 오른 뒤꿈치 엉덩이를 차듯이 왼 손가락 끝으로 올라오셔서 이제 왼손을 오른발 방향으로 천천히 뻗어서 거기에 오른발이 있다면 잡아주세요. 다시 체인지 접어 내리시고 무릎 발등 바닥 내려오셔서 이제 다운독으로 올라오세요. 스탠딩 부분 이어가도록 할게요. 발바닥 쪽으로 무게를 꾹 실어내면서 호흡 가볍게 비워내세요. 그리고 이제 마신 호흡에 왼 다리를 천장으로 쭉 뻗어 올리셨다가 빼신 호흡에 왼발 그대로 손 사이로 가지고 오시면서 마신 호흡을 타고 하이 런지로 올라오세요. 양손 권총깍지를 끼시고 시선을 천장 한 점으로 가져가세요. 골반은 무겁게 낮춰볼게요. 갈비뼈와 골반뼈 사이 공간이 확보되도록 그대로 시선만 정면 하체는 유지한 상태로 팔만 바꿔볼게요. 소머리 팔, 오른손이 위로 가게 뒤로 그립을 잡으신 다음에 시선 바닥에 있는 무늬 하나 왼발에 올라타듯이 이제 오른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왼발 바닥 안쪽으로 땅을 꾹 누르면서 균형 유지하시고 그대로 양팔 양옆으로 나란히 비행기 팔 이어가세요. 마지막 양손 앞으로 권총깍지 손끝에서 발끝까지 쭉쭉쭉쭉 뻗어내셨다가 이제 손 풀어서 양손 바닥 오른 다리 천장으로 쭉 뻗어 올리신 상태에서
호흡 좀 비워내세요. 위에서 누가 오른다리를 잡아 뽑아 올리는 느낌? 이제 거기서 하프문 전환하실 거예요. 손 약간 앞으로 걸어 나오시면서 오른팔 그리고 오른 골반을 왼 골반 위에 딱 맞춰서 들어 올리세요. 이제 오른다리를 접어서 오른손으로 오른 발목이나 발등을 잡으시고 뒤꿈치가 엉덩이에서 멀어지게 팽팽하게 쳐내세요. 왼 가슴까지 천장으로 더 보여주는 느낌. 천천히 풀어내시면서 오른손 바닥, 오른다리 아직 들고 있어요. 왼팔 들어 올리면서 가벼운 비튼 하프문으로 연결할게요. 다시 왼손 바닥, 오른발 멀리 뒤로 사뿐히 런지 다리로 맞춰내시고, 거기서 그대로 트위스트 가실 거예요. 오른팔을 왼다리 바깥쪽으로 걸어서 양손 합장해 줄게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밑으로 이제 그립을 잡아보시고, 오른다리를 조금 더 강하게 뻗어내 보세요. 너무 왼다리에만 체중을 다 실어내지 않도록. 다시 풀어서 중앙으로 돌아오셔서, 여기서 이제 긴 런지 이어가실 거예요. 양손 위로 권총 깍지, 시선 천장 안정, 마시는 호흡마다 가슴을 들어 올리시고, 내쉴 때 뒤로 조금 더 넘어가세요. 손끝으로 뒷벽 가리키는 느낌. 내쉬는 호흡마다 골반을 조금 더 무겁게 낮춰보면서 뒤로 넘어가셨다가, 이제 그대로 뒤에 있는 오른 무릎, 오른 발등 바닥, 팔꿈치 쭉 펴면서 계속 뒤로 조금씩 더 넘어가 볼게요. 팔꿈치 펴세요. 이제 손 풀어서 그대로 손끝이나 손바닥 바닥으로 가슴 어깨 긴장 툭 놓고 호흡도 부드럽게 이어가세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올라오세요. 양손 앞으로 짚고 왼 다리 뒤로 플랭크 차트랑가 완전히 복부 발등 바닥으로 내려가세요. 그대로 마시는 호흡에 코브라로 올라오세요. 어깨를 약간 뒤로 아래로 끌어내리시고 이제 오른손을 몸 가운데 짚으시고 왼손으로 왼 발등을 눌러서 가지고 올게요. 반데카사나 왼 뒤꿈치가 왼 엉덩이 옆쪽 바닥으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 체인지 왼손을 몸 가운데 짚고 오른손으로 오른 발등을 눌러서 손가락과 발가락은 같은 방향을 향해요. 다시 풀어서 오른손 바닥 그리고 바닥으로 내려오세요. 이제 다누라 활전세를 가보도록 할게요. 발끝을 플렉스 하셔서 발목을 잡으시고 마시는 호흡에 상체 올라오세요. 가능하면 허벅지 앞쪽을 바닥으로 완전히 눌러내시고 강한 하체 힘으로 가슴을 열어내고 들어 올리세요. 내쉬는 호흡에 다시 바닥으로 내려오시고 이제 어깨 스트레치 가볼게요. 오른팔을 옆으로 뻗어내신 다음에 몸을 왼쪽으로 돌려 세우세요. 왼무릎도 세워주고 왼손으로 오른손 깍지를 껴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계속 후굴에 도움되는 자세들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반대쪽 왼팔 뻗어내신 다음에 무릎 세우셔서 오른손으로 왼손 등을 덮듯이 깍지를 끼시고
다시 한 발 한 발 뻗어서 중앙으로 돌아오세요. 양손 가슴 옆, 그리고 플랭크, 다운독으로 돌아오세요. 이제 반대쪽 이어갈 준비하실 거예요. 발바닥 쪽으로 무게 꾹 실어내시면서 호흡 좀 가볍게 비워내세요. 그리고 마신 호흡에 오른 다리를 천장으로 쭉 들어 올리셨다가 내쉰 호흡에 오른발 손사이. 마신 호흡을 타고 단단하게 하이런지로 솟아오르면서 바로 양손 권총깍지 가져가세요. 시선은 천장 안정. 골반만 무겁게 먼저 낮춰 볼게요. 반대로 갈비뼈에 누가 들어 올려주는 느낌? 그대로 시선만 정면 팔만 바꿔 볼게요. 이번에는 왼팔이 위로 등 뒤로 소머리 그립. 오른발에 올라타듯이 그대로 전사 자세 3으로 연결할게요. 아래 허리 힘 전체를 조금 더 써서 발끝까지 연결시키시고, 이제 양손 양옆으로 나란히 비행기 팔 뻗어내세요. 사지로 힘을 쭉 뻗어내고, 마지막 양손 앞으로 권총깍지, 팔이기보다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앞뒤로 쭉쭉쭉쭉 뻗어내면서, 이제 양손 바닥 왼다리 천장으로 뻗어 올리신 상태에서 상체 나래를 툭 떨구시고, 호흡 잠시 비워내세요. 다시 하품은 전환하실 거예요. 시선 들어서 손 앞으로 한 걸음만, 왼발 위치 약간 낮추시고 왼팔을 들어 올리면서 가슴 골반을 모두 왼쪽 방향으로 열어내세요. 그리고 이제 왼손으로 왼 발목이나 발등을 잡으신 다음에 왼 뒤꿈치가 엉덩이에서 멀어지게 활시위 당기듯이 팽팽하게 차내세요. 오른 가슴도 천장으로 보여주시고 여유되면 시선까지 천장으로. 이제 왼발을 놓고 다시 왼손 바닥, 아직 왼다리 든 상태 오른팔 들어올리면서 가볍게 비튼 하품은, 왼 가슴을 정확하게 오른쪽 벽으로 보여주시고 다시 오른손 바닥 왼발 멀리 뒤로 런지 다리 모양을 맞추신 다음에 트위스트 런지, 왼팔꿈치를 오른다리 바깥쪽으로 걸어서 양손 합장. 왼쪽 엉덩이 근육 살짝 조이면서 왼다리를 조금 더 힘있게 뻗어내 볼게요. 여유되는 분들은 뒤로 이제 그립을 잡아 볼게요. 손가락 꼬리나 왼손으로 오른팔목. 역시 뒷다리를 조금 더 힘있게 뻗어내는데 의식을 두세요. 예를 들면 시선까지 천장. 이제 풀어서 중앙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올라오셔서 마지막 긴 런지 이어갈게요. 양손 위로 권총깍지, 시선 천장 안정. 마실 때 가슴을 들어 올리시고 내쉴 때 뒤로 내려가세요. 팔꿈치 펴시고 시선 뒤로 뒤로, 네, 매트 뒷선. 더 가능하면 뒷발까지 볼 수 있도록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뒤에 있는 왼무릎, 왼발등만 바닥으로 낮추세요. 계속해서 마실 때는 가슴을 들어올리고 내쉴 때 뒤로 조금 더,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팔꿈치 펴세요. 이제 손을 풀어서 손만 바닥으로, 머리는 뒤로 툭 떨구시고 가슴, 어깨 긴장 툭 풀어내면서 잠시만 더 유지하셨다가 아주 천천히 올라오세요. 잘하셨어요. 오른 다리 뒤로 기어가는 자세로 가신 다음에 강아지 스트레칭 갈게요. 손 앞으로 멀리 뻗어서 가슴, 턱을 바닥으로 낮추세요. 엉덩이는 무릎 바로 위에. 그리고 발끝을 세우셔서 바닥을 살짝 밀어내시면 아치가 조금 더 가슴 위쪽, 등 위쪽으로 밀려 올라간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역시 지금도 휴식은 취할 때
후굴 테마에 맞는 자세들만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워밍업이 되었으니까 피크 포즈들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운독으로 먼저 한번 가볍게 기지개 켜듯이 올라오시고 그대로 왼발을 손 사이로 가지고 오고 오른 무릎 오른발 등바닥 로우 런지로 올라오세요. 에카파다 라자카포타 2에서 연결해 보실 거예요. 오른손으로 오른발을 먼저 잡아 오시고 오른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회전하시면서 그립을 돌려 잡아주세요. 여기까지는 에카파다 라자카포타 2. 왼손을 바닥에 짚은 상태에서 이제 천천히 오른 발끝을 뒤에 있는 바닥으로 낮춰 볼게요. 참고로 발목을 잡으시면 조금 더 편해요. 발끝이 바닥에 닿은 다음에는 가능하면 이제 반대쪽 왼손도 가지고 가셔서 양손으로 오른 발목을 잡아서 유지해 주세요. 세 호흡 정도 깊게 유지하신 다음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시 올라오셔서 다운독으로 기지개 켜듯이 쭉 한번 돌아오셨다가 그대로 반대쪽 갈게요. 오른발 앞으로 왼무릎 왼발 등바닥. 저는 지금 동영상 수업이기 때문에 휴식 없이 이어가고 계시는데 셀프 수련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동영상을 멈춰서 조금 더 천천히 가시거나 아니면 휴식을 취했다가 가도록 하세요. 반대쪽 가볼게요. 왼발 잡아서 왼팔꿈치 바깥쪽으로 돌려서 그립 먼저 잡아주시고 여기까지는 이제 카파다 라자카포타 2. 오른손 바닥에 짚은 상태 그리고 이제 왼다리를 천천히 펴주세요. 왼발 끝바닥, 이번엔 열대며 왼발등까지 바닥으로 낮춰보세요. 그리고 균형이 잡혔으면 이제 반대쪽 오른손도 가지고 가셔서 양손으로 발목을 잡아 잠시 유지. 오른발, 앞쪽 오른발에 무게를 꼭 실어내시되 약간 밀어내는 힘도 동시에 유지를 하셔야 돼요. 어지럽지 않게 다시 천천히 올라오셔서 무릎 꿇은 자세로 오셔서 호흡 좀 비워내세요.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실 때는 아까 했던 강아지 스트레칭이나 지금처럼 무릎 꿇은 자세로 오도록 할게요. 아기 자세를 가시면 후굴로 계속 이어나가는 흐름이 끊길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두 번째 피크 포즈가 보실 건데 무릎이 좀 민감하신 분들은 매트를 말아서 좀 쿠션감 있게 무릎을 받쳐주세요. 무릎 꿇은 상태, 무릎과 무릎은 골반 너비, 낙타 자세 먼저 한번 가볍게 가보세요. 골반 앞으로, 그리고 한 손, 한 손, 햄스트링 또는 발목 또는 손바닥을 발바닥 위에 두세요. 골반 앞으로, 가슴은 앞으로 위로 들어 올리세요. 속으로 계속 주문처럼 외우세요. 앞으로 위로. 다시 올라오셔서 한 번 더 가실 건데 똑같이 낙타 자세를 한 번 더 가셔도 좋고 이번에는 반 백하산화를 가볼게요. 왼 손가락과 왼 발가락이 같은 방향을 향해요. 거기서 괜찮으면 이제 오른손은 다시 아까처럼 발바닥을 덮듯이 잡아주세요. 계속해서 골반은 앞으로 가슴은 앞으로 위로. 반대쪽도 가볼게요. 골반을 충분히 앞으로 밀어내셔야지 반 백하산화로 가지고 온 발이 다시 툭 떨어지지 않아요? 그립을 돌려서 오른 손가락과 오른 발가락이 같은 방향을 향하게
골반 충분히 앞으로 밀어내시면서 왼손 먼저 왼 햄스트링 잡아보고 가능하면 이제 조금씩 뒤로 걸어가셔서 왼손바닥, 왼발바닥. 계속해서 가슴은 앞으로 위로 들어 올리세요. 다시 천천히 올라오셔서 엉덩이 뒤꿈치. 필요하시면 여기서 동영상을 멈추시고 휴식을 좀더 취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했던 동작을 다시 반복하셔도 좋아요. 괜찮으시면 이제 같이 오늘의 피크 포즈 마지막 카포타사나 가보겠습니다. 무릎과 무릎은 골반 너비 정도, 양종아리 평행 유지하시고 골반을 먼저 앞으로 밀어내세요. 가슴은 앞으로 위로 들어 올리면서 양손 가슴 앞 합장. 괜찮으시면 그대로 합장한 채로 엄지 이마 붙이셨다가 그대로 팔을 쭉 뻗어내세요. 골반 더 앞으로. 손 먼저 바닥 짚고 뒤꿈치 쪽으로 걸어가셔도 좋고, 가능하면 거기서 그대로 한손한손 뒤로 그립을 돌려잡고, 뒤꿈치 또는 조금 더 걸어가서 발목을 잡으신 다음에 양 팔꿈치를 바닥으로 낮추세요. 허벅지 강하게 안으로 조이시면서 골반 앞으로, 가슴 앞으로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을 계속 유지하세요. 정수리는 바닥에서 들어 올려진 상태, 가능하면 시선도 바닥을 볼게요. 충분한 호흡으로 가슴과 어깨의 열림을 즐기시고, 올라오실 때는 잠시 카포타사나 B 갈게요. 양손으로 바닥을 짚은 상태, 그리고 팔꿈치를 쭉 펴서 유지하셨다가 그대로 하체 힘으로 올라올게요. 이제 아기 자세에 가셔도 좋아요. 아니면 힘이 좀 남아도시는 분들은 여기서 더좀 깊은 호흡으로 원하는 대로 이제 몸이 많이 워밍업이 되었으니까 자유롭게 더 이어나가셔도 좋고, 저는 여기서 이제 피니싱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기 자세에서 먼저 호흡 좀 충분히 비워내세요. 천천히 올라오셔서 발과 발은 골반 너비 한 3배 정도 좀 널찍하게 두시고, 양손으로 엄지발가락을 잡아서 프라사리타 뒤로 내려갈게요. 무게중심 조금 더 앞쪽으로 쏠리게 하셔서 상체 편안하게 늘어뜨리세요. 그 다음에 발 간격을 조금 좁히신 다음에 양손으로 반대쪽 팔꿈치를 잡고 계속해서 중력에 내 몸을 맡겨서 후굴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그대로 엉덩이 낮추셔서 말라사나, 그리고 손이 앞으로 멀리 걸어나가시면서 말라사나에서 이마를 그대로 바닥으로 대볼게요. 양 뒤꿈치 땅으로 꾹 눌러 내리시고, 내쉬는 호흡마다 내 상체가 다리와 다리 사이 공간으로 깊게 더 가라앉을 수 있게. 이제 자리에 누우셔서 한라산화 쟁기 자세로 발끝을 머리 위 바닥으로 넘겨주세요. 양손 깍지 끼셔도 되는데, 지금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양손 만세를 하시면 뒷목에만 실리는 무게가 어깨 쪽으로 나누어지면서 목이 조금 더 편안하실 거예요.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서 무릎으로 귀를 막아 까르납니다. 손으로 종아리 뒷면을 가볍게 감싸 안아주셔도 좋고,
지금 이 영상에서는 그렇게 홀딩이 길지 않은데 깊은 호흡을 수련을 하셨으면 쟁기 자세나 까르나 피다는 조금 더긴 시간으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파르스바 할라 및 파르스바 까르나 피다 발끝을 한쪽으로 걸어가신 다음에 두 무릎을 구부려서 두 무릎이 모두 귀와 어깨 사이 바닥에 닿을 수 있게. 양쪽 다 하신 다음에 그대로 천천히 굴러 내려오셔서 마무리 트위스트로 오른다리를 위로 앉아서 다리를 꼬듯 독수리 자세의 다리를 만드신 다음에 왼쪽 바닥으로 쓰러뜨리세요. 반대쪽도 왼다리가 위로 올라가게 독수리 다리, 그리고 무릎은 오른쪽 방향으로 쓰러뜨리세요.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셔서 발바닥을 붙인 상태로 발을 가슴이나 얼굴 가까이로 안아줄게요. 다리가 다이아몬드 모양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에카파다 시르사가 어느 정도 편하신 분들은 후굴 수련의 피니싱으로 누운 상태에서 한 다리를 목 뒤로 넘기고 반대쪽 무릎은 가슴으로 가볍게 안아올게요. 깊은 호흡을 하신 다음에는 어느 정도는 좀 깊은 정굴 자세를 해주시면 피로가 훨씬 빨리 풀려요. 반대쪽 다리도 걸어서 충분한 호흡으로 유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풀어서 팔다리 넓게 툭 풀어서 마지막 사바사나 이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